오케이, 얘는 어떤 소리 낼까? bang 소리 내겠죠. bag.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비가 내리는 소리는 b. 끝이 안 보이네. 자, A가 내는 소리는 네 가지인데 꼭 익혀주세요. 오케이,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자, 제일 처음은 내 이름을 불러줘야 항상.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힘 빠진 소리야. 중간에 있는 것들은 대표 소리인데 어떤 애들은 대표 소리가 하나고 어떤 애들은 두 개고 이래. 자, 그래서 A의 첫 번째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그렇죠. A 소리 나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씁니다. 영어에서는 이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에고, 이렇게 써도 에고요. 영어에는 이 소리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에이. 그 다음에 대표 소리. 오케이, 그래서 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아. 에이, 에, 아. 뭐라고? 에이, 에, 아야. 그 다음에 힘 빠진 소리. 어. 그래서 에이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라고? 에이, 에, 아, 어, 뭐라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가 됐다? 그렇지, 대표 소리 에가 됐어. 다음, G가 가진 두 가지 소리. G는 뭐 같다 그랬더라, 선생님이? 그, G 같다 그랬어. G는 뭐 같다? 그, G, 그, G. G는 그, G 같아. 여기서 뭐가 됐다? 그, 그래서 합쳐서 뭐? Back. Bag, ba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좀 길긴 하지만 어떤 소리 날까? Alligator. Alligator. 근데 A는 에, LL은 LL은 자 L은 으 소리네. L은 무슨 소리 낸다? L은 으. 뭐 이건 소문자고 이건 대문자지. L은 뭐가 된다? 으. 근데 다른 이 을이라는 소리는 다른 소리를 만나면 이으 소리가 없어져 버리고 리을만 나만 리을만. 예, L은 을이야 을. 그다음에 I가 내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I는 세 가지 소리를 내요.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진 소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I 내 이름을 불러줘. I 뭐라고요? I 대표 소리 E. I의 대표 소리 E야.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I, E, 어. 뭐라고? 뭐라고? 여기서는 뭐가 됐을까? 대표 소리예요. 대표 소리 뭐? E. 그럼 합쳐서 몇 가지 소리가 L이네요.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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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G는 그, G 중에서 그.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T는 그 다음에 O가 내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 O는 욕심쟁이야. 소리 4개나 갖고 있어.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O가 아니야. O의 이름은 O야. O. 그 다음 대표 소리 O, A. O, O, A. 뭐라고? O, O, A. 힘 빠졌어. 그래서 오가 가진 소리 뭐라고? 오오 아어오오아어 알았어요? 뭐 이렇게 뭔가 부딪혔나 봐. 오오 아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힘 빠졌어. 그래서 뭐 R은 R은 R이니까 오케이 합치니까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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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lligator. 여기까지 소리가 Alligator. Alligator. 아무리 긴 글자라도 소리들을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 냈다는 생각하면 쓸수 있어. 조심해야 될거 L이 두 개나 이런 것들. Alligator.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한참 이거 뭐야 해리만 할때 이거 잘안 외워져서 알리가토라고 외웠어. 알리가토어. 쓸 때는 A는 무조건 아 된다고 생각한 거야. A가 소리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A는 무조건 아야. 그 다음에 A는 여기도 그 다음에 T는 아니 T 말고 O는 O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알리가토르. 알리가 일본말 같다. 알리가토르. 쓸 때, 아, 읽을 때는 alligator. A가 A 된 것도 조심해야 돼. alligator. Alligator. 오케이. 그래서 해리가 하는 현재 이거는 쓰기 연습도 해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해봤죠?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캡? 자, 그럼 U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U는 세 가지 소리를 내요.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이 글자 뭐야? U.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그래서 U가 내는 소리는 뭐? U, U, 뭐라고요? U, U, U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U, U,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힘 빠졌나 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될까? 오케이. 저 O인데? 자, C는 C는 스크야. C는 부가의 소리. 크. 여기서는 크. A, U는 힘 빠졌으니까. 그래, 힘 빠졌어. 오, 해리가 오, 하네. 오, 오. P는. 그렇지, P는 P. 합치니까. 컵. 캡이 아니고. 컵. 캡은 이게 캡이겠지. 캡. 컵. 됐습니다. 컵. 쿱이 아니고 컵이야.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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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캣. 캣. 자, A가 내는 소리 아까 가르쳤는데, 한번더 정리해보자. A는 네 가지 소리가 낼수 있어. A는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에이, 에, 아. 뭐라고? 에이, 에, 아. 원래 에이는 원래 아 소리야. 근데 그 외에 에이, 에도 있고.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럼 여기서 뭐가 됐다? 대표 소리. 에. 그래서, 크, 에, 트. 합쳐서 뭐? 캣. 캣. 에, 캣.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될까? 이거 좀 조심. bird. 오케이. 자, 여기서는 IR이 좀 특별해. IR이 좀 특별해. 자, I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I가 내는 소리. I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I가 내는 소리는 뭐? I, E, 그래서 IR이, I가 힘이 빠져서 뭐가 됐냐면 합쳐서 R. R. 헐이 아니고 R. 그래서 B는 B, IR은 R, D는 D 합쳐서 Bird. 해리 B하고 D하고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오케이, Bird야. Bird. IR은 R 들어가는 거야. Bird.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Bear. Bear. 오케이. 그러면 B는 B. 자, EA는 두 가지 소리가 날수 있어. EA는 뭉쳐다니면서 해리도 막 뭉쳐다니는 친구도 있잖아. 그치? 모여다니는 친구도 있지. EA도 모여다니면서 뭐 아니면 뭐가 되냐? E 아니면 A야. EA는 뭐다? E, A. 여기서는 뭐가 됐다? 여기서 A가 된 거야. EA가 뭐가 됐다? EA가 A가 될수 있어. 그 다음, R은 R. 합치니까 Bear. Bear, bear, 그러니까 EA는 A 소리 낼 수가 있어요. bear. Bear. 오케이, 얘는 Apple. 그렇지. Apple. 오케이, 그러면 A가 내는 소리 다시 한번더 정리한다. 네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돌이 에아 에이 에아 뭐라고? 힘 빠진 소리 여기서는 뭐가 됐을까? 그렇지 대표돌이 에가 된 거야 에. 그다음에 피피는 푸 소리 한번 나겠지 두개 있어도 피피는 엘은 그렇지 자 이거는 힘이 없어져서 사라져 버린다 했어 다른 소리가 있으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애플 우리말로 굳이 쓰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A가 내는 소리 얘가 PP 얘가 L 소리 안 나는 E 합쳐서 애플 Ap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Ant 그렇죠 Ant A는 에 대표 소리 N은 N 저 N이 아니고 N은 N 니은이야, 니은. 키는 크. 합치면 얘가 요 밑으로 내려가게 받침이 되는 거야. 자, 엔트. Ant. 엔트. An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뭘까? 그렇지. 얘가 Cap. cap. C는 크. A는 대표소리 에. A, 에, 아, 어 중에서 에가 된 거지 두 번째 대표소리 그 다음에 P는 합쳐서 cap Cap. 오케이 얘는 뭐였어? cup U가 힘 빠져서 어 됐어요 Cap. 오케이 잘했고요 이번에는 자 보자 해리 시험지 쓰기 시험지 준비돼 있죠 자 오늘은 자 A에 1호니까, 1호는 홀수야, 짝수야? 홀수죠. 짝수는 조금 더 어려워. 그리고 홀수는 클래스 카드 어떻게 공부하냐? 읽기 연습은 다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단어 제시로 1, 2 연습은 전부 다 해와야 돼.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은 10개만 골라서 하는 거야. 의미 제시로 쓰기 연습은 10개만. 자신 있는 거 쉬운 걸로 골라서 해오면 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전에 하던 거랑 조금 다를 거야, 헤딩 하는 거.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선생님이 확인하기 위한.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얘 1호는 무슨 소리가 될까? 그렇지. 여기다 영어로 bird 쓰면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될것 같으면 cup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하고 패드 진행하면 됩니다. 수고했어요.